오늘은 유기장 밖에도 유기장 사 먹었는데 맛있더라. 아, 보장해가지고. 유기장 먹방을 해보고 했어. 유기장이 한 개씩 보장이 되더라. 가격은 한 8,000원. 종류 여러 가지인데 그냥 기본 느낌. 어떠시? 사오기를 어제 사와가지고 아침에 태워가지고 밥이 딱 찬밥이 되어 쥐. 유기장이 말아 먹어도 되잖아. 찍어도 되잖아. 그렇지. 국밥 같은 거 이런 거 찬밥이 뭐 밖에 사보면 찬밥 안 주시면 집에서 먹으면 찬밥도 괜찮아. 근데 같이 근데 지금 이게 근데 같이 못 먹는 이유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걸 잘 못 먹거든요. 너무 뜨거워. 일단은 밥이 두 개인데 한 개를 또 말고 그리고 배달은 되는 거 모르겠고 주문을 시켰거든요. 가가지고 포장해달라 했는데 포장이 한 1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먹고 괜찮은데 요즘은 가서 먹을 때는 오뎅반찬이랑 깜빡이 주시던데 이거 이제 포장할 때는 김치 해주시네. 김치 약간 달근한 김치. 국밥 종류가 좋은 점이야. 반찬을 많이 안 먹어도 돼. 국물이 가능하고 잘하고 완전 만족이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찬밥을 넣어서 안 깨고 육개장이 재밌는 게 안에 당면이 조금 들어가는데 아 그래 당면 그 맛 칭찬해.
요즘 음식이 잘 나와? 너만 좀 있어. 이거 몇번 있는 걸 봤는데 친구랑 같이 아 저 있네 저 있네 저 웃겨요 저 이거 챙집이거든요 챙집인데 가서 또 일단 물어볼 생각은 안 했는데 또 일단 한 물어보니까 아하 괜찮네 사람들이 또 저도 이제 식사 시간에 갔는데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자잖아요. 어우 건강한 보약을 함께 먹는 것 같아요. 약간 개구란 책이지. 근데 저도 그 생각이에요. 국물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먹어도 약간 그 다음날 와 해장이 된다 하면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이거 사장님 하는 말이야. 이거 구울이 해주거든요. 구울이 탕이 담아서 통에 담아주는데 당면 조금 주고 하는 말이야. 가서 깨 드실 때 당면 넣고 계란 푸세요. 집에서 그 정도 해주세요. 원래 어떤 국이든. 약간 계란을 풀면은 약간 좀 더, 아니 아무래도 단백질이 들어가서인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약간 그 소화작용 그게 뭔가 뭔지 모르는데 궁합이 있겠지. 굳이 반찬 안 먹어도 국이 좋으니까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참밥처럼 이제 찌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찌먹을 하면 많이 먹게 돼. 뭐 살만 달아주면 역시 입안 한 가득 들어가요. 밥은 다 간지 먹고 이제 건더기만 남았네. 처음에는 국물 맛있어요. 국물 쫙 먹다가 이제 또 이제 밥을 딱 먹다가 이제 밥을 뒤로 밀고 건더기 안 해. 이제 고기도 있지만 그냥 그 파. 파가 그래서 매력지. 특히 이제 구간에 들어가는 파들. 구간을 파는 들어가는 파는 약간 금지했어야 하는 느낌이 약간 매력지. 이게 먹으면서 그 소리 있잖아요. 이게 맛있어서 이런 소리 나는 것도 있고 이게
원래 이거 먹을 때, 그, 날숨을 먹어, 날숨으로. 들숨을 먹으면 차거든요. 어쨌든, 그, 날숨이라는 게, 이게, 술이, 이게, 뭐야. 이 있잖아요. 그니까, 코로 내쉬면서 마시, 그, 그러니까 막 먹어야 돼요. 약간, 그, 뜨겁다고, 이럴 때, 나 먹으면, 우와인데, 이제, 끝이 나는 거야. 요거 딱, 이제, 배웠으니까,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다? 날숨에. 무슨 이렇게, 이제, 그만, 숨 한번 쉬고, 올려 못하니까 같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